어디까지 다 저희 부스는 저희는 이제 여기가 너무 상업적인 부스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캠페인의 메시지를 담은 생명이라는 반려동물의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부스를 준비했습니다. 좀 잘 보고 있어요. 저 이거 가져왔는데 확인하면 됐어. 아 포스터를 왜 주는데? 아 지동줄. 달려있어요. 11,000원이 있는 거 같아요.
안 산 거. 다녀왔어요. 총 2시간 정도 쇼핑을 했고,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40만원 챌린지를 했어요. 제가 구입한 거 보시고 내일 KK페어에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요거는 정글키친에서 산 생식이에요. 요거는 이렇게 아이스팩에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좀 멀리서 오신 집사님들도 사가셔도 충분히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생식을 먹이지 말고 애들이 잘 먹는 습식 간식에다가 생식을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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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늘려가면서 섞어주시면은 생식을 먹일 수 있다고 해요. 다음은 조공에서 구입한 이틀 제주 시리즈입니다. 제가 말고기를 사고 같이 간 다른 집사님이 닭고기를 사고, 그래서 이거를 10팩이니까 5개씩 반띵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거는 딱 봐도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 샀어요. 추루가 몸에 안 좋을까봐 걱정돼서 못 먹이시는 집사님들은 조공을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동결건조 간식이에요. 열빙어, 닭가슴살 트리, 그리고 이거는 연어 트리. 이것도 대용량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저도 다 큰 대용량으로 구입을 했어요. 다음은 쓰담쓰담 목욕 장갑인데 몸에다 비비면 그냥 목욕이 되는 거인 거예요. 그래서 물을 따로 안 해도 되고, 이거 에이리가 빙빙에 응도 오실 때마다 써보겠습니다. 감사해요. 그리고 이거는 코드우드에서 받은 사은품이에요. 이렇게 놓으면은 넓은 그릇에 쓸 수 있고, 이렇게 하면은 좁은 그릇에 쓸 수 있고. 그럼 미안해. 다음은 오메가 플러스에서 산 연어. 덩어리가 큰 연어고요. 다행히 애들 잘 먹네요. 요거는 좀 성분을 다른 동결건조 간식이랑 비교를 해보고 다음에 곰팡 때 사던가 해야겠어요. 다음은 대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네코 파우치는 기호성이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앙팡이가 간식에 되게 까다로운데 앙팡이가 거의 가르지 않고 먹는 유일한 간식이 네코 파우치예요. 이거는 동그란 쿠션이에요. 가운데는 그냥 천밖에 없고 가장자리에만 그 쿠션이 들어있어서 고양이들이 마약방석 안 쓰잖아요. 근데 요거는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구입해봤어요. 다음은 픽사드 스타에서 산 장난감 2종. 좋아해요 역시. 다음은 에이리를 위한 옷. 에이리가 지금 미용을 해가지고 거의 변태 고양이란 말이에요. 에어컨을 틀면 오돌오돌 떨어가지고 에이리용 조끼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. 이 스마일이 밖에 있거든요. 그래서 뒤집어서 입히면은 노랑 체크 옷이 돼요. 이게 뭐야? 벗어. 무슨 해조관 같다. 너 내 동료가 되려. 다음은 채널패드에서 구입한 카샤카샤들. 이 카샤카샤를 1+1을 하고 있어요.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꼭 채널패드 부스 들리시고요. 야, 이거를 끊었어? 헤어 갈 때마다 사는 주화팻에서 또 구입한 새로운 장난감이에요. 요거는 개당 8,000원. 다음은 크리미캣이라는 부스에서 구입한 장난감인데요. 일단 나무 끝에 이렇게 미끼가 달려있는